에세이에다가 써놓고. 아 맞아, 진짜 그런 학생 많아요. 진짜 10명 중 2명 이상은 보는 것 같아. 항상 매년 똑같은 경험이니까 그러면 수천 명과 달라질 게 하나도 없겠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교육학박사 언니 유미, 작가 언니 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도 작년과 똑같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PS, Personal Statement, 경고, Warning 드립니다.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저희가 오늘 고스란히 다 나열해 드릴 테니 오늘 영상을 보시고 Personal Statement을 시작하신 분 아니면 안 시작하신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단 쓰면 안 되는 토픽들을 먼저 얘기를 해보자. 대학을 가는 건 되게 좋은 일이잖아. 좋은 일이고 이제 새 출발이고 새 시작인데 이거의 시작을 이제 나는 너무 불행했고 나는 너무 힘들었고 나는 너무 못하고 이런 걸 굳이 얘기하는 거. 매년 나오는 것 같아 이거는. 근데 근데 매년 봐. 매년 나오는데 뭔가 내가 대학을 지원하는 건지 유니세프를 지원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 에세이들이 있어. 힘든 상황이나 불우한 환경이나 그냥 나한테 뭔가 disadvantageous한 이벤트들이 있었어도 그게 그냥 구구절절 저는 이렇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있었어도 내가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 아니면 조금 더 유니크하게 나만의 감성이나 나만의 그런 성장 스토리가 있다면 쓸 수는 있지만 보통 그렇게 못하니 sub 스토리가 되니 그거는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치. 포커스가 그 sub 쪽에 있으면 안 되는 거. 그게 메인 포인트인 것 같아. 두 번째는 나는 그거. 내가 미국에 와서 너무 힘들었다. 나는 영어도 못하고 적응하느라 너무 힘들었다. 친구도 새로 사귀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 수천 명들도 다 똑같은 경험이니까 그러면 수천 명과 달라질 게 하나도 없겠지? 그치, 그치. 한국에서 왔고 쟤도 한국에서 왔고 쟤도 한국에서 왔는데 그게 본인의 제일 유니크한 스토리라면 대학에서 봤을 때 얘는 큰 메리트 없다 이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 그치. 뭐 아무리 한국이든 중국이든 솔직히 진짜 전 세계에서 다 수천 명이 오는데 거기서 정말 차별화되려면 그런 스토리는 또 다시 피해야 되지. 그 다음에 나는 personal trigger word긴 한데 코비드! 왜냐면 지금 이제 대학교 원서를 쓰는 12학년들이 이제 코로나 때 고등학교를 갓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도 해야 되고 액티비티도 없고 해가지고 좀 힘들었을 수는 있어. 이해해. 근데 모두 같이 그랬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단어를 딱 쓰므로써 에세이가 갑자기 되게 진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요즘 좀 많이 내가 자주 듣는 스토리들은 일단 멘탈 헬스에 관한 것들, 좀 힘들었던 경험들, 특히 코비드 이후로 학생들이 좀 많은 그런 것들을 겪었으니까. 근데 뭐든 간에 솔직히 그거는 조금 off limits. 아무리 내가 그걸 극복했었어도 대학교에서는 이 학생이 얼마나 우리 캠퍼스에 와서 이렇게 좋은 기여를 할지를 보는데 정말로 미안하지만 그런 게 있으면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이런 걸 더 말하고 그런 스티그마가 없어야 되지만 아무리 그래도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도 안 뽑힐 수도 있는데 그렇게 조금 나만의 단점을 좀 부각시키면서 보여주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그게 만약에 극복을 했었어도 유니크한 스토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리스크가 크다 라고 말을 하고 싶어. 좋아 좋아. 내가 한 가지 더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기 사랑을 너무 많이 하는 애들이 있어. 나는 이 상 받았고 이 뭐 리더고 또 이 상도 받았고 이 프로젝트 했대. 근데 이 어드미션 디렉터들은 이 에세이를 몇백 개 몇천 개를 읽잖아. 근데 자기 자랑만 한 시간 동안 하는 에세이를 과연 읽고 싶을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까요? 친구도 그렇게 자랑하면 싫을 것 같아. 뭐 자랑도 자랑이지만 이제 좀 더 테크니컬한 부분으로 들어가자면 당연히 에세이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할 거는 토픽 이런 거 다 떠나서 오타가 없어야겠죠? 근데 타이포가 왜 안 좋냐면 내가 그만큼 꼼꼼히 안 읽었다는 뜻이 좀 드니까 되게 성실하고 되게 세심하게 그걸 잘 보고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진짜 딱 스펠링 하나라도 틀리면 아, 이 학생. 그러네.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막 코넬 에세이에다가 스탠포드 써놓고. 아 맞아. 진짜 그런 학생 많아. 진짜 10명 중 한 2명 이상은 보는 것 같아 항상 매년. 그래서 일단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 쿼드리플 체크를 무조건 매 학교마다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스타일이 맞아야 되지. 아무래도 라이팅 샘플을 내는 학교들도 많고 그 다음에 안 낸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리퀘스트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라이팅 스타일이 막 너무 다르다, 필체가 막 이거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이야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
맞아. 왜냐면 요즘 너무 많은 에디터들과 함께한 학생들이 보여가지고 그러면 아예 그 학생의 스타일이 보이스가 아예 사라져버리고 이상한 어떤 어른이 말하는 것 같은 에세이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그거는 절대로 에디터를 많이 있으면도 안 되고 매 스타일마다 라이팅 스타일이 똑같아야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왜 대학교들이 어떻게 알아챌 수 있지? 라이팅 샘플을 내니까 딱 비교해보면 바로 나오잖아. 학교에서 낸 거랑 얘가 퍼스널 스테이먼트로 낸 거랑 다른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빨간불. 왜냐면 원서는 모든 부분에 거의 다 내가 기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트라이앵귤레이션 여기는 여기 얼마나 맞고 여기는 여기는 얼마나 맞고 이거를 지금 진정성이라고 할까? 인테그리티라고 할까? 이런 거를 지금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에세이가 특히 요즘 너무 많이 다른 사람들이 대필을 하고 이런 게 많아서 그거를 체크할 때면 라이팅 샘플도 보내는 학교들이 뭐 대표적으로 프린스턴 이런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라이팅과 에세이, 컬리지 에세이와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시 돌아온 Common App Warning 경고들을 오늘 말해봤는데요. 리스크들이 굉장히 좀 있죠. 근데 대신 이런 부분들을 되게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이런 에러들이 없고 실수들이 없게 하면 완벽한 원서를 만들 수 있으니 오래 남은 원서 기간도 탄탄히 준비하시고 성공적으로 입시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My College, My Dream, My Life. 오늘도 저희는 당신의 야장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화이팅! 은수님 저희가 왜 옆에 보냐면요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